2021년 2월 26일 금요일 밤 9시 20분. 독서라는 실랑송하다. 독서. 책을 읽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동영상 시대에서 독서는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을까? 글을 읽는 것은 외고로 쓰여진 문장은 일단 접어두고 글을 통해서 생각하는 데에서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동영상은 그냥 보기만 하면 된다. 글에 비해서 깊게 생각하는 과정이 생략된 느낌을 가진다. 이러한 동영상과 책을 읽는 두 가지 모델을 비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동영상이 책보다 더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굳이 머리를 써가면서 독서를 할 필요성과 효용성이 없어진다. 정보의 홍수에서 동영상이 독서보다 더 유리하다. 그런데 동영상보다 3D 증강 형식이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속도는 이제 영원히 사라질까? 독서라는 시의 모티브는 요즘 내가 책을 읽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들었다. 같은 시간이라도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 것으로서 정보를 득하는 것이 더 쉽고 효율적이라는 아이템. 즉, 그 편리성에 더욱더 방점을 찍게 되니 책을 쓴 책에서 멀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뇌는 거기에 더 익숙해지는 것 같다. 익숙한 뇌는 거기에 더 쉽게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다. 마치 중독된 사람처럼 그것에 더 탐닉하는 것 같다. 그리하여 독서를 멀리하고 동영상에 더 가까이인다. 동영상을 머물어서 더 신속하게 반응하고 느끼고 그것을 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리하여 유튜브라는 어떤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이 된다. 독서라는 것이 과연 인류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되었을까? 200년도 채안 되었을 것이다. 대중이 책을 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그러한 시장이 또 새로운 마켓의 생성, 즉 인터넷과 동영상, 유튜브라는 새로운 시장의 형성은 책을 또 다른 세계로 경쟁에서 밀려나가게 한다. 그리하여 동영상이라는 시대가 생각되고 또 동영상 시대는 3D 증강 형실 이러한 새로운 인간의 쾌락과 인간의 뇌와 인간의 자극을 또 다른 세계로 유혹한다. 그리하여 독서는 이제 영원히 사라질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큰 흐름에서 책을 읽는 것이 과연 적합한 일일까? 그렇진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든다. 새로운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는 독서를 하는 것보다 동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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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보자. 조선이 개항하기 전에 한문이라는 것, 사서상경, 유교의 문화가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것이 과거 시험이었고 출세하는 지름길이었다. 그러나 개항을 하고 일제가 조선을 접수하자 더 이상 과거 시험은 없었다. 더 이상 사서상경은 관료의 길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때 새로운 학문,
새로운 서양 학문을 빨리 받아들이는 자가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한 역사적인 반복처럼 지금도 그러한 변혁의 시대, 혁신의 시대에서 독서를 생각해 보았다. 독서가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에게 경쟁력의 원천이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